지켜봐야겠다. 아, 이거 과학수사대 지원 요청했는데 언제 오려나? 수고하십니다. 과학 수사대입니다. 네. 아, 저희가 그 지원 요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마약 사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DNA 검사를 피하려는 속셈인지 뭔지 머리도 밀고 온몸에 털을 다 밀고 나타난 거예요, 이거. 아, 이거 괘씸한데 이거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DNA 채취를 피하려고 털을 민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과학수사대를 너무 얕봤습니다. 오, 그래요? 털이 없어도 DNA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울렸다가 웃겨서 똥꼬에 털이 나게 할 예정입니다. DNA 채취 방식에 대한 브리핑인데요. 잠깐만. 우와, 많이 잘한다. 이거 미신이잖아요! 어, 당신 왁싱할 때 옆에서 울렸다가 웃길 거예요! 아우! 왜? 왁싱할 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저 뭐하는 사람이야, 저거! 아, 이거 정말 우리 동네 자율방범대 합격하신 분들은 언제 오시는 거야, 이거? 아. 우리의 말은 우리 둘이 지켜요. 다음에 또 만나요. 내 동생! 우리요! 내 동생! 우리요! 자율방범대 합격하신 분들이시죠? 예! 얘를 한 번만 해주세요. 예! 그걸 왜 따라해요? 성, 세상이 정말 좋아지지 않았는가? 동생, 드디어 우리도 노트북을 사게 생겼네. 아, 뭐 노트북 사세요? 아, 저희가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요즘은 당근 거래가 된다길래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네. 당근을 준비했어요. 이 당근 아니에요. 물물교환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쩐지 남는 장사다 했다. 이걸 누가 노트북이랑 바꿔줘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첫 번째 출동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신곡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가수들이 막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통제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자, 도착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유빛깔 카리나 사랑해요 카리나. 응원을 왜 해? 사랑해. 응원을 왜 해? 응원을. 근데 지금 뭐하는가? 그렇지. 난 윈터가 더 좋네. 아, 윈터 카리나가 더 예쁘네. 윈터는 레전드 임세. 카리나가 레전드 임세. 카리나가 레전드 임세. 카리나. 싸우지 말고 왜? 야, 뭐 이거 언제 준비했어 이거? 아니 왜 싸워요? 그게 아니고 여기 선을 못 넘어오게 사람들을 막으라고요. 아, 여러분들 여기 통제 구역이에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치?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안 해. 어? 세 명 입장하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한철 장사라. 한철 장사가 어딨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동생이 돈 받으면 말려야지. 아유 안 돼요. 그치? 이러시면 안 돼요. 알아네. 당근으로 거래가 안 돼요. 저희도 오늘 알았어요. 뭐, 저희도 오늘 알아요. 뭔 소리야 이게. 이제 가수들이 하나둘 도착을 하면 대기실까지 안내하는 역할도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여자 아이돌이 도착을 했다. 여러분들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 자율방법대가 지켜드릴게요. 다들 비키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남자 아이돌이 도착을 했다. 저쪽입니다. 왜 차별해? 이번 주도 탈락입니다. 아유. 우리의 말은 다음 주에 지켜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이고, 정말. 아유. 저분들은 좀 언제쯤 제대로 된 출동을 할 수 있을까? 아유. 정말 전화가. 네, 신곡 파출소입니다. 아, 예, 주치자 신곡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장소가 어떻게 될까요? 아, 요 앞에 있는 아파트. 아, 이거 신곡. 뭐예요? 뭐야 이게? 누구세요? 아니 왜 받아요 그걸? 누구세요? 가싸! 뭐지? 아 여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누가 와갖고 갑자기 춤을 추고 와갖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치자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주치자 때문에 이거 아주 그냥. 하!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내 고기 구워준 애다. 가을이었다. 저 술 먹다 신고당하신 분이세요? 예. 일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고알라입니다. 네, 고알라 씨. 아이고 술 냄새야. 선생님. 예. 집 가는 길에 노래방이 있길래 네. 노래 한 자리 한 것도 이제 재미니까? 아니요. 뭐 가시다 노래방 있으면 노래 한 곡 하시고 그러실 수 있죠. 근데요. 선생님 그거 선거 유세차예요! 아!
어쩐지 결제하려고 돈 줬더니 큰일 난다 하더라. 그 돈 주면 큰일 나요. 어쩐지 내가 아는 가사랑 아예 다르더라. 왜, 왜 무슨 가사였는데요? 첫 선거는 너무 어려워. 앉아요. 아니 왜 자꾸 저 방송에서 무슨 선거니 뭐 그쪽 얘기하세요. 아 그럼 제가 다른 노래 하나 할게요. 아 그래요?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붉은색 안 돼요. 푸른색도 안 돼요. 가을이었다. 어휴 깜짝이야. 앉으세요. 왜 드세요? 아니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세요? 어우 술 냄새. 선생님 외로워서 그래요. 아이고 아니 외로우시면은 뭐 주변에 좋은 남자 없으세요? 뭐 좀 이렇게 깨똑도 돌려보고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네? 깨똑은요 네. 시스템상 남녀간의 대화가 금지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녀간의 대화 잘 합니다. 어머나 난 일이 안 없어지던데. 그게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프로필이 알 수 없으므로 바뀌던데.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안 되겠어요. 제가 술 깰 때까지 여기 유치장 좀 들어가 계세요. 아, 알겠어요. 뭐라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왜 또 들으셨어요? 뭘 들어요? 가을이었다. 그거 그만해. 그거 좀. 그거 왜 자꾸 하는 거야? 여기 들어가. 일로 빨리. 좋습니다. 아유 정말 여기 들어가 술 깰 때까지 계세요. 네. 아유 정말. 아유. 음악이야 이거. 잘 찾아왔네. 여기는. 아니 너 미아잖아. 오늘은 미아 아니에요. 어 미아 아니야? 아니에요. 아, 길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안 잃어버렸어요. 아 그래? 아니, 그동안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거 음료수 드리러 왔어요. 아 진짜? 네, 시원할 때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아이, 네, 갈게요. 아, 잘 마실게. 이쪽이 저... 미아입니다. 뭐야? 어디였죠? 아니라 왜? 어디였죠? 글쎄 잃어버렸어. 아 어떻게 왔지 내가? 어떻게요? 어이구 몇 살이니? 한 10세입니다. 5살이지? 빠른이고. 충격파 47대손 유승열이었습니다. 아유 그래. 아 오늘은 좀 변칙이 있었네. 어떻게 뭐 집주소가 아예 기억이 안 나? 아 집주소가? 응. 아 그 학교 앞에. 학교 앞에. 그 신공 아파트 쪽. 신공 아파트. 돌아왔다. 맞아. 또 왔다. 또 왔어. 어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누구요? 누구신데요? 뭐야 쟤네 도대체? 아이고 방금 뭐 지나간 거 같은데? 어 뭐 지나갔어. 야 내가 갈 데가 됐나 이거 헛곳이 다 보이네. 다섯 살이 무슨 갈 데가 돼? 초등학교 가야지. 아 초등학교 갈 데가 됐다고? 무슨 소리 하세요? 초등학교 갈 데가 됐지. 갑자기? 갑자기 왜? 기분이 왜 갑자기 좋아지? 아 내 올해 반장 당선됐잖아. 오 축하한다. 야 아우 다들 축하해 주시네. 뭐 이제부터 시작이죠 뭐. 아 근데 선거 유세하는데 선거 유세차에 어떤 사람이 올라오더니 막 노래 부르는 거야. 첫 선거는 어려워 막 여기 있어. 왜 저 여자 내 아줌마. 그러니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아, 네 선거 유세 차량이었어. 내 차량에서 막 아유 뭘 좋다고 저기서 또 아유 잠깐만 전화 들어오네. 전화해. 아이고 아예예 예. 아우 그 캠프 잘 끌으셔가지고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캠프가 있어? 아유 그 미국 선거에 따라가지고 저희도 발맞춰 움직여야죠 뭐. 예예 아 그 제가 보낸 음료수 박스는 그 받으셨죠? 예 아 조용히 잘 쓰십시오. 예예 아예 마무리 제가 잘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표예요. 그 양심은 당선된 뒤에 찾아도 됩니다. 예 끊겠습니다. 예 저 너 자넨 정치하지 마. 뭐야 정치하지 마. 아우 그거네. 야 너 그렇게 막 박스에 뭐 넣어서 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네도 받아놓고 왜 이러세요? 아 그럼 이게 아, 이 사람 순진하네 이거. 내가 진짜 여기 음료수를 담아왔을 것 같아요. 야 너 나한테 이거 지금 안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딱지네. 조용히 잘 쓰십시오. 뭐야 중요한 겁니다. 멀찍해 지금. 아유 또 아유